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아카데미에서 발매를 한 4D 퍼즐 롱보우 아파치 헬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디테일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러가지로 뭐 만들기도 쉽고요. 접착제도 필요 없다라는 점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크기가 조금 작은 점. 거기에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일부 파츠에서 이 고정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3년 3월, 가격은 8,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 간단하게 조립이 완성되는 제품이고요. 분해된 조각을 담는 전용 상자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색이 되어 있고 높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AH-64D 롱보우 아파치 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육군의 주력 공격형 헬리콥터인 AH-64 아파치의 로터 상부에 AN/APG-78 레이더를 달은 기체입니다. 주 회전 날개 위에 부착된 레이더는 헬기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요. 아파치가 이 언덕, 나무, 빌딩 등의 동체를 가린 채 위에 레이돈만 노출을 하여 목표물을 탐지하고 미사일 조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향상되어서 다른 아파치와 목표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가시거리에 있지 않은 목표물도 후방의 아파치가 전방의 아파치의 목표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아파치 편대는 다수의 목표물을 단지 레이돈만 노출한 채로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요 4D 퍼즐 롱보우 아파치 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발매를 한 4D 퍼즐이라는 카테고리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제품 명에 나와 있는 이 4D의 의미는 이 3D 부품의 정교한 디테일이 합쳐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는 총 30개로 되어 있는 작은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조립을 통해서 이렇게 헬기 형태로 완성을 하면 되는 이러한 제품입니다. 4D, 3D 파츠의 디테일, 정교한 디테일이 추가됐다라고 할 만큼 생각보다 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크지는 않은데요. 손바닥 안에 이렇게 헬기가 다 올라갈 정도로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요 세부적인 이런 외곽 몰드 디테일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쓴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모습까지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디테일은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쓴 이러한 제품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캐노피 부분은 이 노란색 클리어 파츠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빨간색 부분들 이런 포인트나 앞부분의 흰색, 또 프로펠러 부분에 이러한 라인 등 이런 곳은 또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색분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의 부속품은 이제 이 본체를 구성하는 약 30개의 파츠들, 지금 한 단 합쳐져 있는 모습이지만 약 30개의 파츠와 더불어서 이 파츠들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외관을 살펴보면은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게틀링 포라든지 게틀링 이 머신건이라든지 좌우측에 있는 미사일 포대라든지 이러한 각종 무장들 또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단부에 이렇게 랜딩 기어까지도 충실하게 이렇게 앞, 뒤 가리지 않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부에 달려있는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은 이제 직접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돌리면 이제 돌아가는 고정 형태가 아니라서 돌리면 이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완전히 딱 고정이 되어 있다라기보다 좀 약간 좀 잘 빠지긴 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세게 치다 보면은 그냥 튕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형태라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소형 또 프로펠러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쪽은 고정형에 가까운, 물론 약간 이제 조절은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돌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고정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상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들어있는 이 부속품 상자인데요. 아파치, 헬기 이런 밀리터리 계열에 좀 어울리는, 예, 군용 물품에 어울리는 이러한 박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표면에는 실제 이제 이 군용품들에게 좀 약간 흠집이 나 있는 이러한 디테일도 상당히 잘 살아있는 이러한 철제 통 형태의 느낌 아주 잘 살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어서 이제 안쪽에는 이제 빈 공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분해를 한 헬기를 헬기 파츠를 여기 안에 담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한 가지 조금 주목을 해줘야 될 부분은 카메라 상으로 잡히려나? 예, 요 돌기가 상당히 짧고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이쪽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이쪽이 닳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좀 뭉개질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다루실 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는 이쪽 부분이 벌써 닳아버려서 이쪽이 지금 막 빠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다음으로는 이 아파치 헬기를 좀 간단하게 좀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죠. 네, 총 30개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해 과정도 뭐 솔직히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안에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해당 파츠들을 맞춰서 차례차례 조립을 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싹 분해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접착제가 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점은 이렇게 만들면서 해당 파츠를 이제 올바른 곳에만 끼우면은 문제없이 조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분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파츠들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한 파츠들은 이제 이 헬기를 장식을 하지 않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자꾸 이렇게 모아서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안에 상당히 이제 공간이 여유롭게 있기 때문에 부품들을 좀 약간 이런 프로펠러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담아주시면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이제 뭐 또 다시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싹 빼서 다시 간단하게 조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 해당 파츠들이 자,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서로 맞물려서 딱딱 끼워주는 형태로 이제 파츠들이 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파츠들끼리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노피가 이쪽 파츠와 여기 파츠를 결합을 해주고 아래 파츠 두 개도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 개의 파츠가 하나로 이렇게 딱 서로를 잡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서로가 이제 맞물려서 형태를 유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제품의 조립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한 고정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파츠가 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딱딱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 안에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 자체도 해당 파츠들이 어떠한 파츠가 어디 위치에 꼽힌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림만 이제 해당 파츠들을 이제 구별만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문제 없이 쉽게 누구나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측면에 붙는 이러한 파츠 같은 경우에도 좌우 이것들을 맞춰서 결합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 붙는 이러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가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하단부에 붙는 이 랜딩 기어 부분에 홈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생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시면은 만드 조립을 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뒷날개도 꼽아주고 뒤에 파츠도 손에 잡히는 대로 차근차근 다 꼽아보도록 하죠. 머신건 앞쪽에 꼽아주시고 랜딩기어 랜딩기어도 꼽아주시고 뒤쪽 프로펠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조립을 해서 다 끼워주시고요. 미사일 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펠러 부분도 핀을 꼽아서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뭐 조립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뉴얼을 지금 안 보고 파츠만 보고 다시 조립을 한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버벅이면 적도 있었고 매뉴얼을 보면서 차근차근 하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등장한 보디 퍼즐로 나온 롱보 아파트 일기입니다. 제품 자체는 이제 분해되어 있는 30개의 파츠로 되어 있고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조립을 통해서 이렇게 헬기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책도 필요 없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치고는 디테일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일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은 도색도 되어 있고요. 캐노피는 또 클리어 파츠로 해주는 이러한 센스도 좋았습니다. 크기가 조금 작다라는 부분, 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작은 크기로 나온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작은 크기 그리고 헬기인 만큼 이게 공중에 떠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스탠드가 전혀 없다라는 점 뭐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분해를 해서 다시 담을 수 있는 이러한 군용 박스 이러한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지만 스탠드가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저렴한 제품에 괜찮은 디테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면에서는 그래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